94페이지 1번이죠.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 보시면 청약이 비진입 표시임을 과실 없이 모르고 승낙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진위 아닌 의사 표시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하니까 3번이 답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5번인데 이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타인 소유물에 관한 매매는 유효합니다. 매매는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팔겠다라고 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근데 타인 소유물에 관한 처분행위라고 나오는데 이 처분행위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물권행위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전 등기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물건을 이전 등기 줬다면 그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처분행위 속에 뭘 포함시키지 마세요? 매매를 포함시키지 말고 처분행위 하면 뭐예요? 물권행위 등기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인데 답은 1번이죠. 개념입니다.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3번입니다. 다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그중 틀린 것은 4번이 답이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4번. 법률행위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갑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면 통정허위 표시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2번 약혼 중 동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고. 3번 갑은 매매 목적물이 1800제곱미터가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을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중 1400제곱미터가 하천부지다. 차고죠. 차고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는 무효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이 친구 을에게 싼값에 팔겠다고 하자 이를 알고 있는 을이 싼값에 매수하겠다고 승낙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죠. 5번 갑은 교통사고로 신초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경솔하게 사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때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8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민 형사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니까 5번도 답이 될수 없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너무 반복적인 것 같고 우측에 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것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3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당사자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기 때문에 3번 위 사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를 의미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7번이 나오는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5살 먹은 꼬만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 먹은 꼬마니까 미성년이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또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뭐인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갑 측에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효 사유이기도 하고 취소 사유이기도 한 것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1번과 2번은 무효고 4번도 뭐죠? 무효고 5번도 뭐죠? 무효죠. 근데 3번만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제 법률 행위는 무효이기도 하니까 두 가지 모두 성립하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 상대적 효력 갖는 무효 취소 사유를 아래의 내용에서 모두 고른 것은인데 기억 제한 능력제 법률 행위 취소한 경우에 제3자 전혀 보호하지 않죠. 니은번 강해복규 위반 디귿번 사배질서에 반한다 다 뭐죠? 절대적 무효고 니은번 비진입 표시 미음범 통정어휘 표시 상대적 무효죠. 선의 제3자에 대응할 수 없고요. 비읍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시읍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선의 제3자의 그 취소를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어야 되는데 리을은 원칙이 뭐죠? 유효죠. 원칙이 유효니까 그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그죠? 비진입표시 원칙이 유효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미음 비읍 시옷 돼가지고 답은 2번이 되네요. 9번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인데 1번 같은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고요. 따라서 1번 무효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에 하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X죠. 왜요?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죠. 그래서 2번은 취소의 설명이고 3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5번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니까 5번도 X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중요한 지문은 1번이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10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원칙 무효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 이행이 아니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 전까지면 줄 필요가 없지만 줬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네 번째, 별도로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죠. 토지 거래 허가 지역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건물 거래까지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그 다음에 쌍방 모두가 허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0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죠?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손해배상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예정할 수도 있겠죠. 2번, 매수인이 허가신청 절차 협력 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협력 청구 불이행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맞죠?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습니까?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니까요. 3번,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일방이 뭐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강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가처분 같은 거 하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5번.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매매 목적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협력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협력 의무를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무엇도 가능합니까? 가처분도 가능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인데 다음 중 이것과 성질상 유사한 것은? 그럼 결국은 유동적 무효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유동적 무효,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12번입니다. 다음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인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낼 가능성이 올해는 대단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 12번 문제나 아까 10번 문제처럼 판례를 나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쉽게 짧게 짧게 풀어서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은 관할 관청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만 확정적 무효가 된다. X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 모두가 허가를 받기를 뭐죠? 거부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토지 이용 목적이 거래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가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 목적 기재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 처분됐어요. 자, 이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이유는 더 이상 뭐 받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용 목적으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죠.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2번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효력이 인정된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아직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4번 읽지도 마세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5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획에 관하여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아우, 틀린 걸 찾는데 답만 볼게요. 이것도 판례 나열이죠. 자, 4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뭐까지 무효죠?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4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지상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으려고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자, 2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협력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할 때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구별할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요 이행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처분의 목적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협력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가 돼요? 허용이 되지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무효니까요. 따라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려면 가처분이 되는 거냐 안 되느냐 자꾸 결론만 기억하시는데 가처분의 목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솔직히 또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아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한번 풀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4번은 뭐죠? X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협력할 의무가 없다. X가 되고요. 5번도 X입니다. 이거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넘겨보시면 15번이죠. 아,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내는 편입니다. 잘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 불가능이죠. 불가능.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세 가지죠.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무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하나죠. 오늘 계속 가고 있는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잘 나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15번입니다.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일지라도 무행의 추인의 요건하에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자,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취소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강행복귀 위반 추인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당의 법규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추인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킬 수는 있는 거니까요. 4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의 효력이 있다. X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죠. 5번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6번인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번이 답이죠.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률인을 한 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X죠. 유효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죠. 특약으로 소급시키거나 아니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주의하실 건 3번이죠.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니까요. 근데 이걸 왜 조심하시냐면 자꾸 이거를 불가능한 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이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1번이 답이죠. 자, 일단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효는 어느 누구의 주장을 필요들 필요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더더군다나 또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나머지 질문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18번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효행위 전환이란 건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불요식 행위든 또는 요식 행위든 다른 법률에 뒤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냐면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고요.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불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 우리 판례는 유언과 같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뭐 입양 또는 친자 입적 인지와 같은 친족 상속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는데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18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부터 보시면 무효인 불요식 행위로 유효한 유효인 요식행위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이 X죠.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4번이 답이 됩니다. 19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이 답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할 수가 없지만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행의 전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 혼인의의자를 친자리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 유효하고요. 2번, 타인의 자를 친자를 3번이죠.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 입양으로선 유효하고요. 5번, 엄수표가 무효일지라도 차용증으로선 유효할 수가 있죠. 그죠? 이 4번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에게 을, 병, 점,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아버지 재산이라고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그냥 큰형님이 갖기로 하자.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병과 정이 상속을 뭐 했냐면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상속 포기로서는 뭐였어요? 무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을병정의 합의하에 협의로 상속 재산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몰아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법정 기간 경과 후에 상속 포기는 협의 재산 분할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20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20번 취소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것으로 틀린 설명은 답만 볼게요. 2번 취소는 장래 향하의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X죠. 왜요?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취소의 행사 방법이 다른 것은 찾는데 일단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취소 이게 뭐죠?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개념은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일단 제한 능력자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가 하는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있는 의사표시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의 누구도요?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이것과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취소의 상대방이죠.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시소의 상대방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치소의 효과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치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치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치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유효하실 것은 제한 능력자는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이 소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전하게 쓰는 것들을 생활비로 쓰거나 병원비로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득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데 추인은 누가 하게 되냐면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는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죠. 누구죠?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추인은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 있는데 주의하실 것 하나입니다.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척기간,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기준하면 몇 년이냐면 10년이고요.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를 기준하면 몇 년이죠? 3년인 거죠. 따라서 두 기간 중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 항상 조심할 것은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죠. 22번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3번이죠.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란 임의대리인. 임의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뭐가 없습니까? 취소권이 없습니다. 23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1번 3년을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가 되고요. 2번 10년은 언제부터 10년이죠?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니까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뭐만 돌려주면 되죠?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제한능력자는 아기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X가 되고요. 4번 원인이 종료된 후 소멸 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죠. 자, 이행을 청구를 누가 했습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으면 법정 추인이 되고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본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는 뭐일 필요가 없습니까? 제한 능력자, 아니,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반복적입니다. 25번입니다. 갑의 이미 들인 을은 병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정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매하였고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취소권자는 갑만이죠. 이미 들인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일단 1번 아니면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정은 정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냐면 정에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나머지 문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입니다. 넘겨보시면 2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보시면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담보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28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든지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2번 계약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대금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X죠.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선악불문하고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취소는 아니에요. 3번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다 뭐죠? 동시 이행관계죠. 따라서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동시 이행관계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증후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10년에 소멸시 걸린다. X입니다.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당연히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29번이죠. 틀린 걸 찾네요. 5번. 자, 제척기간 10년을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은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거든요. 따라서 5번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답은 5번이죠. 3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의사표시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에는 취인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상 취인으로 간주가 된다. X인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 취인, 묵시적 취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취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문 안에 지금 누구도 들어가 있죠? 상대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인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2번. 2번이 답인데 기억할 의미는 없어요. 넘기셔가지고 32번입니다. 다음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통솔과 판례는 법정 취인의 경우 취소권자에게 취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취소권의 존재는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 취인이라는 것은 취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법정 취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면 되고요. 이것이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8배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긴 한데 아무튼 법정 취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사례 중 민법 제145조의 법정 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답부터 보시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가 권리를 전부든 일부든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법정 추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의정은 그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 이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에요. 나머지 질문들 볼게요.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갑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다. 자, 이행한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행한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2번.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2번.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누가 이행의 청구를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3번.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건 뭐예요? 이의를 유보한 거죠. 따라서 추인이 아니고요. 5번. 위 사의 경우 정은 상대방의 사기를 위하는 손해배당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 손해배당 청구권은 취소를 전제한 것이니까 법정 추인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34번입니다. 다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 추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방금 나왔죠?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취소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죠. 답은 뭐죠? 5번이죠. 나머지 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복적이죠. 넘기셔가지고 35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죠.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대리을 모르게
값소의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행을 받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는데 문제면 이행을 받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받아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즉시 받았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이행을 받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추인이 아닌 거죠. 그죠? 위 매매 후 4년이 경과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17세였는데 4년이 경과됐으면 얘는 몇 살입니까? 21살이죠. 따라서 뭐가 됐습니까? 성년자가 됐으니까 얘는 원인이 종료가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친권자의 친권이 소멸됐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년 지나서 성년자가 됐다면 이들의 부모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에요. 이들의 부모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권자들은 더 이상 취소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성년자가 되었으므로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인할 수도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는 없다. X고. 4번, 갑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나 을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도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X고. 5번, 을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X다. 왜냐하면 을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아니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건과 기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물권법 총론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냐면 172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